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중국의 우한에서 일어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재앙에 대해서 영적인 해석을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앙 이면에 영적 실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를 탄압을 하고 있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중국 기독교인들. 여기에 대한 큰 위기의식을 이렇게. 전에는 가다놨을 때는 좀 덜했는데 요즘 다 풀어놓으니까 기독교가 막 들어오죠. 선교사를 들어오죠. 막 끊임없이 확산.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또 워낙 눌려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하교회가 그렇게 나름대로 존재 있었는데 이렇게 확 70년 동안 공산주의를 꽉 묶어놨는데 이걸 풀어놓으니까 막 확산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기독교인이 얼마냐? 1억 명으로 추산합니다. 1억. 1억이면 전 세계 제일 기독교 많은 거 현재만 해도. 그런데 이 지금 중국 기독교인이 2030년이 되면 세계 최대 규모가 됩니다.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말이에요. 기독교가 자꾸 이렇게 확산이 되면 자기들의 정권을 그렇게 유지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기독교라. 여기에 아주 조직적이고 법적으로 그렇게 지금 방해를 그렇게 세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줍니까? 영적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무감각해서 중국 교회도 뭐 선교 현장 엄청나네. 뭐 엄청나게 선교 잘 되겠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중국 현장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영적인 눈을 열고 봐야 돼요. 영적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 이 공산주의란 걸 통해서 이 주체 사상을 통해서 이 사단이 숨은 전략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기독교 핍박이에요. 기독교만 전파하니까 기독교를 전파. 왜 기독교만 전파하냐? 기독교는 유일하게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있으니까 확산이 된단 말이에요. 확산이. 그러니까 이 중국 현장을 영적으로 보면서 중국에 핍박받는 교인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가 지금까지 중국에서 핍박받고 있는 교인들을 기도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중국에서 그 핍박받고 있는 1억의 이 지하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의 싸움이 뭐냐? 혈과 육이 아니다. 그런 말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 하늘의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이 세상이 아니에요. 악의 영들, 세상을 주관하는 악의 영들,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 특징이 뭐냐? 뭐든지 영적으로 해석해요. 복음 체질이 어떤 사람이냐? 뭐든지 영적으로 해석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요. 사람을 크고 작고 귀하고 천하게 크고 작게 강하고 약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걸 어떻게 보느냐?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은요, 서필추월 워리어 되시 바랍니다. 영적 전사. 영적 싸움하는 전사.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완벽한 유일성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완전 무장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영적 전사로서 매일매일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출애굽 말씀은요, 애굽에 내려진 열 가지 재앙,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재앙, 제가 일부러 이 재앙을 이 본문을 택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 강의 설교하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절기나 어떤 행사 때 다른 본문을 택하지 그 이유는 쭉 그대로 진행하는데 딱 지금 이 재앙이 임했어. 이 재앙. 자, 하나님께서 시대에 맞게 강단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시는 뜻과 계획.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열 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 이 본문 앞에 쫙 그렇게 쫙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 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는.
자,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열 가지 재앙이 있었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 그럼 될 텐데 엄청난 분량을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만 넣는데 여기에 열 가지 재앙을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그것도 엄청난 분량을 그렇게 할애해가지고 왜 이것을 기록했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열 가지 재앙은요 단순한 그런 자연 재앙이 아니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재앙이었어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요?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었어요. 이 재앙을 통해서. 무슨 일 하셨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반드시 생동감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생동감 있는 삶. 생동감. 이거 무슨 말인데? 사람을 볼 때요. 이 세상에서도 뭔가 생기가 있고 뭔가 희망이 보이고 뭔가 힘이 있어 보이고 뭔가가 무장돼 보이고 뭔가가 자신 있어 보이고 이런 사람을 쓴다니까요. 자 여러분도 영적으로 생동감 있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이거 비결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문제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바라보는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생동감 있는 삶을 살아.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좋은 일을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막 생동감 있죠. 어려운 일이 생겼다. 고민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통해 또 뭘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행하시나. 아무리 믿음 좋아도요. 문제 사건이 생기고 자존심 상하면 전부 다 세상적으로 돌아가 버려요. 나를 무시해. 나를 요구해 두고 봤는데 죽었어. 그 세상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그렇게 평소 때 신앙 좋은 사람이 막 청계에서 3장 11장 막 떠들면서 막 그리스도를 모두 떠드는데 문제 딱 와버리면 완전히 없어버려. 옛날로 또 돌아가. 문제 사건 앞에 허우적거려. 괴로워해. 막 고통당해. 잡혀버려가지고. 불신자들과 똑같이 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원망 불평 속에 빠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이게 뭐요? 여전히 옛틀에 갇혀있는 삶 여전히 종교에 빠져있는 삶 여전히 율법 속에 빠졌어. 우리는요 이런 완전 예틀을 깨버리시 바랍니다. 예원교회에 나와서 복음 듣기 전에 살아왔던 종교생활 다 깨버려야 되고. 이 보통 문제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 복음 가지고 되니까요. 한국교회 교권과 싸워야 돼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복음도 모르면서, 복음도 안 말 안 하면서, 복음 말한대, 복음 누리대. 완전히 내면에 들어가면 다 썩어 냄새나. 여러분 완전히 예틀 깨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이냐? 이거 바라보는 사람을 새틀 갖춘 사람이라. 새틀 인생이에요. 새틀 인생. 언약적 관점에서 복음적 관점에서 생명 살리는 관점에서 보는 거 이런 사람은 그를 새틀 인생이라. 야 다르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르지요. 다니엘 다르지요. 요셉 다르지요. 렘드 일곱 명 다르지요. 문제 사건 보는 눈이 다르지요. 대하는 자세가 다르지요. 완전히 다르죠.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일심전지 지소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24 제사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재앙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에는요 하나님 뜻과 계획이 다 담겨져 있어요. 첫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온 천하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도 유일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재앙을 베푸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7장 14절 이후에 보면 애굽의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라고 선포하라고 가르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너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너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걸 말하라 그 말이. 모세에게 너 바로에게 이 말 그대로 해. 자, 앞으로 일어날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바로 알게 주겠다. 하나님 많잖아요. 하나님 신이 많잖아요. 그때만 해도 우상이 어마무지하게 많았어요. 다 신이야, 다 하나님이야. 여호와만 하나님의 사실을 보여주겠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을 너를 통해서 온 천하에 전파하겠다. 당대 최강국인 애굽, 요즘 말은 미국이죠. 당대 최강국 이 애굽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그렇게 보여주심으로 온 천하가, 애굽이 최강대국인데 이 애굽이 움직이고 애굽이 문제 생기면 전 세계가 다 알게 되니까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 첫째 재앙이 끝난 후에 그 전까지는 요술을 통해서 흉내를 내던 요술사들이 더 이상을 못하겠다고. 장님 흉내를 내기는 냈는데 이제는 더 못합니다. 바로에게 우리는 이 이상은 우리 요술사들은 못 따라갑니다 라고 하면서 한 말이에요. 요술사들이 뭐라 그랬냐,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음을 고백한 거예요. 자, 세상의 우상과는 차원이 다른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애굽에 내린 이 열 가지 재앙은요, 특별히 애굽 땅을 심판하기 위함임을 볼 수 있어요. 애굽 땅 자체를 심판이요. 열 가지 재앙은 각각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신들, 일본만 해도 800만 귀신이 있잖아요. 어마한 게 다 귀신입니다. 일본 가보면. 다 귀신이, 800 귀신이 얼마나 많아요. 엄청나게 동남아시아가 다 그래요. 귀신 그냥 도배를 다는 게 동남아시아이지. 여러분, 저 뭐 그냥 여기 떠나서 막 그냥 이 대만만 가보세요. 그냥 막 집집마다 막 입춘대기를 못해가지고 막 붉은 거 다 붙여 집집마다 보면 집집마다 동남아 거의 다 그래요. 알아요. 다 귀신 섬긴다고 자기들도 말해요. 귀신을 섬기고 있어요. 귀신 섬기. 그러니까 이 그야말로 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는데 첫째 재앙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풍요의 대상으로 여겼던 나일강. 나일강은 유명한 강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때 나일강은 한강이잖아. 한강. 그때 농사를 짓기 때문에 물이 최고의 물이. 1차 산업이기 때문에 물이 최고.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이 다 풍요했어요. 그 이 나일강이 애굽을 풍요하게 한 거예요. 물이 확 흐르니까 막. 나일강은 지금도 있어요. 나일강. 그 나일강 있는데 그때 나일강은 그래서 이 나일강이 다 먹여준다 생각하고 나일강을 신으로 모셨다. 그런데 이 나일강을 뭐요? 피로 물들게 피장을 내리고 하나님. 당시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지키는 신이 셋이 있다 그랬어요. 이 어마어마한 나일강을 지키는 신이 셋인데 남신을 하피라 그랬어요. 여신을 이시스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전체를, 나일강 전체를 관리하는 이 신을 크누움이라 그랬어요. 그 신이 세 신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세 신이 나일강을 보호한다. 그런데 모세가 나일강에다가 지팡이를 그렇게 딱 치니까
이 나일강 전체가 피로 물들어 버렸어. 하얀 물이 벌겋게다 하나도 먹지 못하도록. 그럼 뭐요? 자기들이 섬기던 세신은 무력화된 거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와 신 앞에는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믿고 의지했던 우상신들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얼마나 무력한가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섬기는 신들 이 정도밖에 안 돼, 내 앞에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 개구리 재앙은 생식력이 좋기 때문에 다산을 말하는 여인의 출산을 돕는 신이다. 그래 미르죠. 그런데 이런 개구리에서 오히려 피가 막 개구리 막 뭐 문만 열면 개구리 튀죠. 막 뭐 그냥 밥 먹으려고 냄비 들면 개구리 튀죠. 전 개구리 재앙이 말이니까 질겁을 해본 거요. 그렇게 좋게 믿었던 그 섬겼던 개구리 세 번째 재앙이 땅에 티끌을 쳐가지고 온 땅 이를 가득하게 이 여러분 이 아세요? 요즘 애들 이 잘 모를 거요. 우리 어릴 때는요 이가 많아가지고요 군대 가면요 이 밑에다가 이 봉다리 달고 다녀 이 약 물 이렇게 이가 여기서 많이 나오니까 전부 요래 다녔다 이게 이 약 치는 거 있잖아요 그 소독 이거 이가 많아가지고 막 여자들도 머리 이가 막 기어다니고 그랬어 옛날에 이가 얼마나 지저분 더러운지 몰라요. 이가 막 바삭해요. 보면 거지 길거리 거지 이가 막 기어다니고 이 재앙을 막 티끌을 다 이로 만들어버 하나님 어떻게 됐겠어요? 이 애굽이 이 재앙은요 섬기는 땅의 신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이 뭐냐 파리 재앙 파리. 파리가 자신들의 운명을 지배하는 신이라고 믿어서 이 어리석은 것들이 이러니까 파리가 오히려 애굽 사람들 공격하면서 파리 재앙 온전히 파리를 담아 못 살게 만들어버려. 이들의 믿는 신들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요 악질 재앙입니다. 악질이 뭐냐 짐승에게 치명적인 이 돌림병이었어요. 짐승들 다 죽이는 거예요, 짐승들. 이 재앙은요, 가축을 상징하는데, 가축을 보호하는 신에 대한 상징입니다. 심판입니다, 지금. 그 신들을, 자기 재앙, 우리 가축을 지켜주는 신이 있다. 이 신들을 참 심판하는 거예요. 이거가 독종 재앙입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신. 우박 재앙은 하늘에 지키는 신. 메뚜기 재앙은 농작물을 보호하고, 보호하는 신. 허감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최고 생긴 이 뭡니까? 태양신. 세상을 다 캄캄하게만 만들어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태양신. 마지막 뭐냐? 장자 재앙입니다. 장자. 장자를 죽이는 겁니다. 바로 왕 아들부터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신인데 신의 아들부터 다 죽여버려. 한마디로 이 열 재앙은요. 세상의 모든 헛된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열 가지 재앙을 통해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바로 아브라함과 언약 약속한 성취를 위해서였어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할 것 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되어 버렸어요. 그걸 지금 이제 400년 됐으니까 정확하게 430년 됐으니까 그 집 내주는 거예요. 나오는 방법은 지금 이걸 언약 아브라함과 약속을 이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죽고 없지만 자 이 언약이 성취될 시간표가 왔는데 메시아가 오실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될 시간표예요. 사실 이제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몰라 더욱 완악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이 사단의 주 업무가 그겁니다.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주 업무예요. 그래서 바로의 저항이 갈수록 강해졌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해졌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할수록 뭐요? 그 책망은 더 강해집니다. 아시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영적 방해하면 더 하나님 재앙은 더 크다 말이에요. 마침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만은 마지막 장자 재앙을 통해서 완벽하게 꺾입니다. 장자 재앙. 여기에는 큰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바로를 꺾을 수 없어요. 어떤 것으로 재앙을 내려봤지만은 미리 이야기해서 모세에게 이거 너 안 보내줄 거니까 안 보내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재앙을 계속 내리면서 마지막 이 열 번째 재앙, 장자치는 재앙을 통해서 꺾여졌는데 어디 꺾였냐? 그 날입니다. 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집집마다 유월절 어린 양 피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바른 그 날 바로가 꺾였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이것은 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야말로 이것을 통해서만 사단이 꺾인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뭐예요? 여러분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팍 꺾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유일성의 언약을 꽉 붙잡고 이것이 내게 뭐요? 각인 뿌리 체질 내라 그 말이에요. 각인 뿌리 체질 된 것만큼 여러분 누려요. 된 것만큼 영계전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사건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 하나님이여 이 밤에 내게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분별해야 할 사단 공격 전략입니다.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동안에 바로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재앙을 내리는데 반응했느냐 이 사실인데 바로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 바로의 반응을 통한 사단의 전략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바로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조종하고 있어요. 바로의 생각과 마음, 판단 다 사단이 조종하고 왜 사단 사람이니까. 이때 역사했던 사단의 전략은요. 지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단 조종받는 사람. 재앙이요. 진행되는 동안에 바로가 보여준 반응은요.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네 가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전략 유형이 나타난 건데 첫 번째 전략 이 뭐냐?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바로는요. 애굽 땅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 자,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이 뭐냐? 바로가 이 땅에서라는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 애굽 땅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옛 사람과 분리된 상태, 새롭게 피조물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땅에서 옛 사람, 옛 털, 옛 습관 여기서 못 빠지게 합니다. 그래 교회 나가 신앙생활 훈련 다 받아. 그런데 이 땅에서 옛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어. 옛 체질 그대로, 옛 털 그대로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도록 사단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도록 사단에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들이. 자 여기에 속게 되면요. 결국은 뭐요? 영적 무감각 속에 빠져요. 감각이 없어요. 영적 감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영적으로 유리방황합니다. 이 뭐야 이거.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유리방황 속에 빠져요.
불신자에게 조롱받게 돼요. 불신자에게 구걸하게 돼요. 자, 두 번째 전략이 뭐냐? 출애굽기 8장 28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자,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처음은 이 땅에서 하라더니 이제는 멀리 가지 말라. 사단 전략이에요. 영적으로 예수를 믿되 너무 지나치게 믿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적당히 해라. 그냥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니처럼 그런 믿는 사람 어디 있냐? 직분을 맡아도 적당히 해라. 적당히. 막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앞뒤 좌우 봐가면서 그냥 남들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냥 적당 합의 봐가면서 적당히 적당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이런 적당주의에 벗어나서 완전 복음에 올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완전 올인하기를 올인.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요. 너가 차든지 뜨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신앙생활 대강해요. 무슨 신나기도 나옵니까? 이 신종 지금 코로나가 있는데 안 나옵니다.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심지어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옵니다. 그 앉아서 유튜브를 하면 되지 뭐. 직분을 맡아 일을 해도 막 대강합니다. 적당한 눈치 봐가면서 체면치레 정도 하고 하지 뭘 그 오리 내가 하면서 뭐 그냥 희생을 안 합니다. 다 사단 조종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이 여름 인생의 기념비가 되고 인생의 간증이 되고 인생 작품이 되는 게 작품이 그냥 나옵니까? 비슷한데 이게 뭐 작품이요? 덕출해야지. 영계 성도 여러분, 적당 주에서 빠져나와서 완전 올인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전략이 뭐냐? 출애굽기 10장 10절로 11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겠다고 하니까 바로가 뭐라 말하니까 말합니까? 어린 아이들은 남겨두고 그래. 어린 아이들 남겨두고 장정만 가서 여호와께 소를 섬겨라. 여기 무슨 말입니까? 후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남겨두고. 무섭지요? 이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죄의 악순환 또 결국은 뭐요? 후대 사역이 안 돼서 후대 전달이 안 돼서 실패한 겁니다. 이 사사이로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가 응답받았다가 포로됐다가 죄야 또 해벽됐다가 또 포로됐다가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계속 돌아. 왜? 후대에게 전달 안 돼. 체험을 하고 나서 은혜를 받고 부모는 믿음이 좋아. 그런데 자식은 아니야. 후대 전달이 안 됐어. 부모들은 문제 사건 통해서 거듭나가지고 그냥 막 미치도록 교회 헌신했는데 자식들은 그 흉봐. 이거 예수를 졌다고 합니다. 우리 밥도 안 해주고 맨날 다락방으로 돌아다녀. 가정의 언약을 전달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 어머니 응원할게 기도 후원할게 엄마 화이팅 화이팅 일어나와야 돼. 아멘. 다 독립자가 돼야지. 우리가 렘넌트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후대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을 말하는데, 말로 하다 치면 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조종한 것이 그냥 이 거루터기 남은 자, 이게 영어로 렘넌트라서 렘넌트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어떤 분들 딴 데서 우리에게 오면, 야, 용어가 이상한 게 많아갖고 이해가 안 된다. 용어가 아니라 메시지예요, 메시지. 메시지 요약된 거라니까요. 아멘. 그죠. 렘넌트라면 우리 후대를 말합니다. 그 간단하게 해서. 렘넌트 서기 싫으면 그냥 후대라 하세요. 그냥 후대. 자녀를 해도 돼요. 청소년 해도 돼요.
청소년 수련회 이러면 되는데 우리는 렘넌트 수련회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 잡았다. 언약이 왜 다르냐. 같은 청소년이 아니고 언약 잡은 청소년이다. 그 표현으로 렘넌트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 가진 자. 뭐 청소년 같은 청소년입니까? 뭐 아들이면 같은 아들입니까? 아니 같은 중학생입니까? 다릅니다. 언약 잡은 애들은. 그 애들이 누구냐? 렘넌트란 말이에요. 그 렘넌트에 대한 긍정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나는 영계 누구 렘넌트 무슨 말이에요? 언약 가진 자다 그런 말이에요. 내 비록 어리지만 나는 렘넌트입니다. 언약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공부를 해도 그냥 막이나 성공하는 것이나 나는 이 시대에 살릴 3단체 이길 렘넌트 수령적 섬수로 서기 위함입니다. 다르지요. 공부를 해도 다르지요. 말이 다르지요. 생각이 다르죠. 보는 눈이 다르죠. 미래를 바라보는 이런 전략, 이게 성경적 전략이에요. 사단의 모든 공격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 그것이 렘넌트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위원회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남겨두고, 아이들만 잡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사단의 전략이 뭐냐. 주로께 10장 24절에 나와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제 바뀌었죠. 또 양과 소는 남겨두라. 바로가 끝까지 붙잡았던 것이 뭡니까? 물질이에요. 물질. 양과 소는 남겨두라. 나머지는 다 데려가라. 양과 소는 남겨두라. 사단의 마지막 공격 전략이 뭐냐? 결국은 물질이었어요. 결국 물질이었어요. 예수님도요, 너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결국은 물질입니다. 물질에 대한 부분이요, 영적인 삶에서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신앙생활 잘해도 물질 부분 나오면 이제 본색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교회를 30년 동안 건축하면 확장 하다가 이제 완공이 됐는데, 이제 마지막 헌당이 마지막 싸움입니다. 얼마나 지금 경제 어렵습니까? 지금 뭐 이렇게 또 이 신유 코로나 나와가지고 막 그냥 장사하는 분들은 뭐 손님이 있어야 뭐 사람이 와야 장사를 하지. 이렇게 지금 어려운 데도 더 어렵게 되었어.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 경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빛의 경제, 하나님의 경제는 이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저는 목동에서 이곳에 와서 이 예원교를 지을 때, 예원교를 기상 5m로 조리평으로 지을 때가 언제냐? IMF 때입니다. IMF가 터졌을 때 우리는 목동에서 이곳에 이사 와서 교회 지었어요. IMF가 터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사단이 이제 가장 어려운 헌당을 지금 앞두고 우리 모든 권사에서도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 물질 부분, 영적인 삶에서 가장 이 부분 너무 힘들, 다 여기서 시험 들지요. 물질, 뭐, 여러분 뭐 교도소에 있는 분들 거의 다 돈 때문에 가 있는 분들 대부분이잖아요. 어? 돈 때문에 돈 도둑질 해가지고 사기 쳐가지고 뭐 이런저런 뭐 사실이든 아니든 뭐 전부 돈 때문에. 망가뜨린 그 결론이 뭐냐? 돈이요. 시험 들게 한 결론이 뭐냐? 돈이요. 돈 가지고 사단이 이 부분 가지고 이 마지막 무기로 서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파고듭니다, 사단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지막으로 넘어야 될 테스트가 뭐냐? 물질 문제를 통과해야 돼요. 이게 마지막 통과예요. 돈이란 훌륭한 하인이기도 하지만 나쁜 주인이기도 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요, 돈을 주인으로 모시지 말고 하인으로 서시 바랍니다. 하인으로 부려야지. 물질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물질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 제거되면 노예가 돼요, 노예. 그때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한 노예. 벌벌벌 떠는 겁니다, 돈이랑 뭐. 쩔쩔쩔 매립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문제가 뭐요? 한마디로 말하면 3장, 6장, 11장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도 물질입니다. 통틀어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돈. 그래서 물질 문제에서 자유하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르게 보입니다.
물질에서 자유한 사람은 사람이 달라 보여요. 다릅니다. 우리 영계에서 성도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참된 진자, 참된 지혜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로 3절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이 애굽의 재앙을 내리면서 아무렇게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에게 충분히 설명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하셔서 볼 수 있어요. 모세는 그 것들이요. 하나님이 실제로 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진행이 되어졌다.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른 것밖에 없어요. 그냥 믿고 따른 것밖에 없어요. 아무 힘 없어. 가진 것도 없어. 백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와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 말씀을요. 그대로 따르는 삶을 통해서 위대한 응답을 체험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해 나가면 사람들이 위대하게 봐요. 이야, 존경합니다. 이야, 정말 존경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면 그렇게 만들어주십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내가 위대하려고 애쓰지 말라고요. 내가 뭔가 남에게 무슨 뭔가 보이려고 애쓰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뭐 나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참 다들 겸손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하고지비가 없어요. 하나같이 다들 우리 장로님들 다 그래요. 뭐 하겠다고 설치고 이런 사람 없어요. 그게 참 감사해요. 뭐 그렇게 막 꾼이 없다, 꾼이 없다고. 너무 감사하지. 다들 그냥 겸손하고 하나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래 되겠어요. 성령이 하신 거지. 제가 이번 저 특강 때도 제가 남녀 전도회 특강 때 원리스 우리 위원회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좋은 바탕을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품을 주었어요. 성령으로 치료하는 건 불가능해요. 한국 사람은 뭐 별거 있습니까? 다 똑같이. 근데 여러분은 달라요. 위대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대하게 해 주시도록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해 주신다니까. 이건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이. 우리 여기 모든 성도들 정말 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예언교회 정말 가족된 것 감사하고 모두 다 영적 흐름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